시작하시면 돼요.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요. 저 영상 안 올리면 안 돼 저거? 네. 아우 또 당황스럽네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성씨만 강이요. 아. 진주강씨 네. 나이가 36이요. 여태 결혼 안 하고 뭐 하셨대? 독신자는 아니야. 사랑을 못 믿어서 그래. 그리고 굳이 나 또 언니 자신 스스로가 언니를 못 믿어. 왜냐면 내가 어떤 열심히 그냥 살아보겠다고 살아본 거는 있는데 또 연애를 해본 공백 기간이 조금 많아. 그러니까 빈 공간이 많아. 그게 누구랑 어울리고 누구를 만나고까지 좀 어설퍼. 익숙치 않아. 그냥 뭐 여자니까 한번 이렇게 누굴 만나서 혹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요즘 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원나잇도 있고 뭐 이런데 우리 언니는 그거 자체를 용납을 못해. 그 또한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이건 방송에 나가도 되는 거야? 네. 나온 대로 얘기한다 그냥? 네. 자 잠자리에서도 우리 언니가 상당히 불편하다. 미안한데. 나 닭살이 지금 막 돋고 있어. 맞아. 그게 모든 게 어설퍼. 설퍼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을 못 받은 건 아닌데 근데 내가 사람을 줄 줄 모르는 여자는 아닌데 그 대상을 못 찾고 내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자꾸만 어설프고 수줍고 뭔지 모르게 진짜야 혼자 사는 게 편한가 이제 점점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서 나를 인식을 시키고 오다 보니까 남자를 못 만난 건 아니에요. 여태까지 수천년을 있었어요는 아니다. 솔직히 근데 남자를 만나서 남자는 역시나 그럼 그렇지. 이게 많았다 보니까 1년, 2년 가다 보니까 혼자 있던 시간도 좀 1년, 2년 지난 것도 있고 공백 기간이 조금 있었던 것도 있어. 그러다 보니 이제 무서워. 그래서 혼자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언니 딴에도 내가 아 이제 연분이 나타난 것도 같아. 연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니? 연분이 낮아서 홀라다 차라리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좋겠는데 또 눈에 콩깍지가 내가 씌인 것 같은데 자꾸 우리 언니 자체가 콩깍지를 벗기고 있어 지금. 결혼해도 될까? 만나봐도 될까? 내 마음을 다 줘도 될까? 라고 내 마음속에도 의구심이 너무 많고 연애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너무 많아. 겁이 나서 그래. 그것도 그래서 그 연분이 나타났는데도 언니 자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쭈뼛거리고 있는 이런 합의되지 않은 그런 인연줄이 지금 언니 옆에 맴돌고 있어. 네. 그래서 먼저 잡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스스로가 한번 믿어봐. 그 사람 못 믿어서 솔직히 믿었는데도 결혼해도 요즘 시대는 막 또 성격이 못 믿어서 이혼할 건데 언니가 우렴연연을 하지 말고 그냥 내 스스로가 아, 저 사람이 성실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한다 그러면 언니가 모든 걸 다 여자로서 한번 끼 좀 부려봐라. 넌 너무 끼가 없어. 네. 맞아요. 남자의 몸주가 아니야. 언니가 알고 보면 되게 여성여성스러워. 내 가정. 그리고 그냥 지금까지 누굴 막 참견하고 살지는 않았으니까. 근데 내가 이제 누군가 하나를 같이 살라고 하니까 참견해야 되는 것도 버거운 것도 있고 또 안 하던 말 하는 것도 있는데 주어지면 되게 잘하는 여성이야. 본인이. 안 주어져서 그런 거야. 스스로가 생각해봐. 되게 이상한 스타일이야. 저요? 아니요. 그치? 네. 내가 생각해도 돈이 없어 문제지. 맞아요. 그게 제일 문제예요. 그러니까 돈이 없어 문제지. 내 인간 자체로 여성은 내 스스로가 나쁘진 않은 여잔데라고 생각을 그래요. 할 거란 말이야. 근데 남들이 본인이 곁을 안 주는데 어떻게 남들이 찔러보고 만나보자고 그러고 갈까. 또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남자들이 있는 곳을 만나면 딱 얼어갖고 그 자리만 오고 이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허술함을 한 번을 안 보이니
자리에서 가방 메고 그 자리 끝나면 나오는 게 너야. 네, 맞아요. 어. 그러시대. 그러다 보니까, 아이고야. 남자가 곁을 해서 이 마음이 든다 해도 시간이 없어. 뭐 연락처를 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더라는 거야. 돈은 언니야. 언니도 물이 새. 근데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모으려고 하는 게 언니야. 되게. 네. 욕심이 막 일확천금을 얻고 막 엄청나게 욕심이 있진 않아. 네. 근데 내가 벌어놓은 거에 대해서 더 안 나갔으면 좋겠고 더 어떻게든 모을까. 그거에 대해서 돈을 안 모으진 않았어. 어, 아, 저 빈털털에 빚만 있어 이러진 않아. 내가 보기에. 근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 중에 만족할 만큼 못 모았던 게 문제라서 이러는 거야. 응? 본인도 내가 뭔가를 있어서도 우리 언니도 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풀이 된 일들 그리고 또한 남의 밑에 있더라도 내가 나중에는 내 거를 갈 수 있는 거 아니면 누군가를 어드바이스 해주고 누군가를 컨트롤 해주고 누군가에 있어서 멘토가 돼주고 뭔가 그림을 그려주고 플랜을 짜주고 뭐 요런 것 쪽으로 언니가 하면 되게 뭐 코디도 마찬가지고 네. 어 그런 것 쪽으로 언니가 하면 되게 좋단 말이야. 매장 관리라든가 네. 어 아니면 뭐 판매를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거에 있어서 뭐 오픈하는 거기면 거기 가서 내가 뭘 해주든 매장 관리가 됐든 인사가 됐든 요런 걸로 되게 잘할 수 있어. 그러다 보니 사람이 지쳤다. 응? 근데 연애는 구호책도 아니고 연애는 직장이 아니니까 연애는 조금 믿고 한번 내려놓고 해보셔. 가다 헤어지면 어때? 그게 두려워. 만나고 내가 다 죽기 전에 어, 다 안 죽기 전에 헤어지는 거다. 다 죽고 미련 없이 그런 다음에 헤어지면 아 좋은 사람 만났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별을 겪었을 때도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야. 언니가 이렇게 가다가 내년에 이별할 수 있어요? 사람이 떠나? 응? 제가 너무 좀 적극적으로 어 애교가 되게 많은 여자야. 응? 그리고 되게 수줍어하는 여자란 말이야. 부끄러움도 알아. 책으로는 안 그렇게 생겼지만 네. 되게 그리고 되게 잘해. 여성 할 수도 있어. 꼭 뭐 야리야리 해야지만 여성이 아니야. 그 맛이 있어 언니만의. 근데 그거를 혼자 끼부리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끼를 만끽할 수 있고 나를 이뻐해주고 귀여워해주는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서 가셨으면 좋겠어. 그만큼 내 모든 거를 지금 뭐 헤어지 내가 아까 좀 전에도 헤어지면 어떠니? 다 보일 거 다 보이고 만나. 근데 이대로 이렇게 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응? 기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가다가 본인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봐. 이 사람이 나 안 믿나?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. 그런 게 내년에 들어옵니다. 그러니 내가 불안한 건 불안한 대로 얘기하고 내가 왜 이런지도 얘기해서 같이 그렇게 가고 근데 그게 연거푸 3, 4회 매번 반복이면 의심증이 많을까봐 본인을 또 지쳐서 갈 수도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내가 안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너가 참 좋은데 내가 아, 뭐 설프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보니까 헤어짐도 두려울 수도 있어서 근데 내 마음은 안 그렇다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내년에 이별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막을 수는 있을 것 같다. 아시겠지? 너 이 남자 놓치고 나면 너 또 39 우리 언니 또 39 요대로 또 마음을 먹어서 내가 무슨 결혼은 결혼이야 돈이나 벌지 그러다 보면 돈은 모은 게 없네 자꾸 생각이 들다 보면 외로울 것 같아. 그러니 우리 언니가 홍계가 그래도 언제쯤 들어왔으면 37, 38이거든 네. 어? 그쯤에 들어왔으니까 네. 오래 만나고 지금 나이 생각해서 급해 차라리 어 모두 그냥 빨리 쓰르랬다 그게 나 우리 언니야. 그냥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직장으로도 조금 나름대로는 내가 움직이고 사람 관리를 하시는지 응? 그냥 안정적이야. 불안정하진 않아. 네. 어, 그래서 쭉 그냥 다니셨으면 좋겠고 몸매 관리하시고 이제 네, 네. 내가 아,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새해 2020년부터는 네, 네. 그래서 그래 나도 내가 생각했을 땐다 이름 석자 속으로 생각하면서 괜찮은 여잔데 이걸 내가 나 괜찮은 여자다 하고 내가 보이지 않고 다녔구나 라고 생각해서 상대가 없으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한다. 상대가 있어 얼마 전에 만나 그치? 어, 오래되진 않아 보이는데 만난 상대가 있단 말이야. 그 상대가 어떨까 먼저 가지 말고 내 스스로가 좋으면 그 내가 모든 걸 좋아해주면 될 거 아니야. 그치? 그래서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 언니가 가끔 내가 뭘 하는 거에 막힐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금전은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은 아니야. 쓸데없이. 근데 워낙 하는 일에 있어서 박봉하다 보니까 내가 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업하진 않잖아. 사업을 하지 않으면 힘들 수는 있는데 언니 같은 경우 누구 돈 꺼주지 마. 네. 못 받는다 생각하고 그렇게. 네, 네. 응. 그건 알지? 네. 응. 근데 내가
내 돈은 아 그거 몇 백 빌려가면 내가 못 받는 거구나 생각 네. 그냥 그러니까 정말 불우이웃 돈이라고 생각해야 돼서 내 미래에 대해서 좀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 사랑에 대해서 애정이 싹 피고 지금 하트가 뿅뿅 나오고 있는데 어? 솔직히 요즘 웃어 어 내가 봤을 때 요즘 웃는다 네. 이게 내 모습일까 가만히 생각했다가 나도 희축하고 혼자 좋고 네. 또 누워있다가 아 뭐해 자는데 막상 또 하면 내 마음과 몸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게 조금 뻘쭘할 수도 있는데 안에서는 열심히 일해 밖에 가서는 열심히 연애해 열심히 후회 없이 사랑해 후회 없는 사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니가 우리 언니가 그러니 후회 없는 사랑을 한 번은 해봤으면 좋겠다 알겠지? 난 네네. 거기에 찬성으로 표를 보내줄게 알겠죠? 그러니까 의심하지마 너 앞에 그게 섰어 그지? 이럴까 이럴까 물론 사람이 이 사람이 괜찮은가? 나랑 궁합이 맞나? 별의별 생각이 들겠지만 궁합이 안 맞다고 해도 우리 언니가 저 사람이 날 좋다 하면 지금 상태에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우리 언니가 아 근데 무당이 너 궁합 안 좋아 소리 들어도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니 그 마음 그대로 가시고 정말 후회 없는 사랑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 난 그거에 박수를 보낼게 너 서른아홉 되면 좋은 소식 들릴 거다 아. 그런 직장은 이대로 다니셨으면 좋겠어 내년 이별수만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. 이상 감사합니다 농사장님